안녕하세요. 자, 이제 6월 문제풀이반을 진행하면서 선생님들께 어떻게 공부해야 좋을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5월에 공부를 이제 많이 좀 열심히 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5월까지 아직 이렇게 막 열심히 못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상황은 다르지만 이제 정말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시기이기에 제가 진짜 절박함을 갖고 선생님들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저한테 막 하소연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이제 왜냐하면 5월 정도 되니까 막 의지가 좌절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정말 힘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용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혀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길을 찾으셔서 열심히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메시지 일단 먼저 전해드립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지성 강사가 열정으로 선생님들을 강력하게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지선 유아의명에서는 5월부터 문제풀이반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5월부터 저희는 이제 개설된 문제풀이반에서는 3,500문제 정도를 저희는 풀어봅니다. 이지선 유아의명에서는 총한 3,500문제 이상을 풀어요. 자, 그리고 실전모고는 한 25회 이상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요 방법을 좀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일단 선생님들께 강조 드릴 부분은 뭐냐 하면, 첫째도 문제, 둘째도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합격하는 길은 오직 문제뿐이다. 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3,500문제를 다루지만은 요 문제들은 다,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들이에요. 아무 문제나 막 양을 늘려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질 높은 문제. 진짜 일반인이 출제한 문제 말고 반드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로 3,500문제를 구성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면은 이제 시험장에 가면 거의 같은 문제를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문제를 많이 풀고 시험장에 가야 합격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만 그냥 막 구조화했다. 이러면서 어떤 책 달달달 외워가지고 가서 난 붙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큰 착각이세요. 그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 외운 게 문제에 나왔어요. 근데 문제에 나왔을 때 내가 외운 그 내용이 이 문제인지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뭘 묻는지도 모르고요. 안 다쳐요. 아, 이게 지금 뭐 가치 문제에 대해서 묻고 있구나. 근데 몰라요. 해설이 안 돼. 내용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치 문제를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너무 많은데 내가 공부한 건 저기 기퉁이에 있는 한 학자인데 그게 아니라 딴게 나왔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적용 능력, 응용 능력이 생기고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아, 이게 그거구나. 이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문제나 푸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반드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험 문제와 같은 질을 유지하죠. 예를 들면은 막 시험에서는 6학년 문제를 묻고 있는데 내가 연습한 문제는 유치원생 문제예요. 이러면 다 틀리는 거죠.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라야 하고요. 자, 선생님들, 그래서 문제의 중요성 한번더 말씀드려요. 혹시 지금 기본이론 안 됐는데, 아, 괜찮아요. 기본이론 빨리빨리 보시면서 문제 풀어야 돼요. 일단, 6월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그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아, 나 내용 아직 안 됐는데 언제 문제 푸나?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듣거든요. 내용부터 싹다 외우고 문제를 풀어야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넌센스입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 왜 행정하는 사람들이 탁상행정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공부를 안 해본 그런 사람들이 이론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제 우리 공부하는 거 하고 두부 한모한모 써는 거, 두부 썰땐 네모 반듯하게 썰어서 다른 거는 옆에 놓고 다른 거 옆에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블록 쌓기. 블록 쌓기도 네모 통을 채우기 위해서 블록을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쌓아가는 게 맞죠. 근데 우리 인지 구조는 블록 쌓기나 두부 썰기랑 틀려요. 피아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피아제도 우리가, 그쵸, 동화 조절을 통해서 스키마가 형성되어 가는데 스키마가 한 번에 완성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막 5세 때 스키마가 한번 딱 구성됐으면 이제 스키마, 이 스키마 끝, 다른 스키마,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붙여지고, 붙여지고, 수정되고, 붙여지고, 수정되고, 붙여지고, 이러면서
인지 구조가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깔끔하게 한 번에 인지 구조가 완성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선 개념, 더 나아진 개념, 더 나아진 개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면서 전체가 머릿속에 구조화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싹 다 외우고 내용을 싹 다 외우고 그때부터 문제 풀어야지 이건 안 돼요. 더구나 또 뭐가 안 되냐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 구성되는 과정도 두부나 블록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구조화는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수험서하고 달라요. 그게 문제예요. 선생님들의 수험서는 지극히 일부 극소수. 요건데 이 출제자들의 머릿속에 큰 우주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딴 데서 내면 모르는 거예요. 이 책 갖고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유추 능력도 생기고 비슷한 거를 막 끄집어서 풀기 때문에 본 문제가 나와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 머릿속에 딱 외워진 그 틀, 그것만 갖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는 우주에서 나오니까 이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 이 책에 얽매이지 않아요. 내가 본 수험서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우주를 예측하는 겁니다. 우주를 예측하면서 머릿속에 내가 지식을 구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를 보는 눈이 생겨서 우주에서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어요. 요만한 그 내 수험서 그것만 달달달달 외워서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 외워지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내용 문제 이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가야 돼요. 이건 내용 문제 이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선명해져가는 그런 지식의 구조를 형성해서 응용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들 고민이 뭐예요? 나는 어떻게 이 많은 문제를 다 풀지? 시간도 없고 난 실력도 부족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문제를 풀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들 있잖아요. 실전모고를 응시하는 것처럼 문제를 다 미리 다 풀어보고 실전모고 응시하듯이 문제를 미리 완벽하게 풀어보고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복습 완벽하게 다 외우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실전모고 시즌은 아직 한 9월 뭐 이상 돼야 실전모고 시즌이 오잖아요. 그 전까지는요 그냥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방법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면 방법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방법 1 보시면 해설 자료를 보고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선생님들께서 강론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작년처럼 예를 들면 문제가 복잡하게 나왔다 이러면 이 문제가 뭐 묻는 건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답을 뭘 써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해설 자료를 보면서 문제 보고 해설 자료 보고 강의 들으면서 아, 이 문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뭘 묻는 거구나. 여기 답은 뭐구나. 이렇게 하면서 해설 자료를 공부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공부가 돼요. 그러면 그때 뭐가 일어나냐 하면 이론 그냥 막 외우고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게 한 차원 높은 각도에서 이해가 되면서 내가 이런 거 몰랐구나. 내가 이건 알았구나. 이게 보여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렇게 막 외웠는데 다른 편에서 물어보면 틀리는 거예요. 이 각도 저 각도로 이렇게 내용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막 다 안 풀더라도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안 풀더라도 문제를 보고 아, 이 문제를 이렇게 이 이론을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있구나. 요거를 들으시면서 해설 자료 보고 강의 들으면서 이론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예요. 문풀이 진짜 막 문제를 푸는 실전 연습을 한다라기보다는 아직 진도별 문풀 시간에는 이론을 이 각도 저 각도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강의 듣듯이 문풀을 그렇게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혼자서는 이게 뭐 단답식 암기 이런 건 안 되고 더구나 기출만 푸는 걸로는 안 됩니다. 기출 변형 안 됩니다. 지금 뭐 기출이 의미가 없잖아요. 계속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가 나오는데 기출은 기본이에요. 기출은 기본이고요. 기출 플러스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으셔야 됩니다. 이전 유형에서는 3,500문제를 풀어드리기 때문에 다 커버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3,500문제 제가 끌어드려요. 그래서 누구든지 풀실 수 있어요. 실력이 좋아야지. 아니에요. 초심자 선생님들 다 풀 수 있도록 제가 끌어드립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많은 문제들, 그렇죠? 해설 자료를 보면서 강의를 듣고 문제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또 강의를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며칠로 나눠서 진행해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그렇게 갖고 능률이 안 올라요. 며칠로 나눠서 그다음에 각 강의도 한 45분 단위로 한 타임을 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강의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3,500문제 누구든지 풀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그 정도는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자신감이 업되고 이 각도 저 각도에서 막 문제를 위해서 밑에서 막 옆에서 어떤 각도에서 문제를 내도 다 맞추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일단 문제를 보는 눈을 배우는 것이 지금 문풀 시즌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 실전처럼 먼저 풀어보고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합니까? 그렇죠? 공부에는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게 아니라 효율성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겁니다. 공부는 머리로 해야죠. 머리로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나보다 덜한 사람이 붙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이유는 그분은 머리로 공부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난 안 됐다. 그건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올해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는 정말 효율적인 공부 방법으로 공부하셔서 선생님이 합격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방법 1은 해설 자료를 보고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이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법 2는 방법 1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해설 강의 들으면서 그냥 이해하는 거 여기에다가 마지막 주에는 전부 다 저는 실전 모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 실전 모고만 선생님들이 원래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문제 풀어보고 해설 강의 듣고 다시 외우고 그거 실전 모고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아, 내 스타일이 뭐가 문제구나 뭐 이런 것도 좀 이해하실 수 있고 더구나 직강에 오시면은 실전 보고 답안 쓴 거 이런 거 제가 좀 봐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것까지 하시면 더 좋겠죠. 자, 나의 공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이제 서는 건데 혹시 나는 초주기 때문에 아직 이것도 안 돼요 이러면 이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선생님들 상황에 맞춰서 그렇죠? 실전 보고도 해설 강의 들으면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당분간은. 자, 그리고 이제 N수생 선생님들이시라면 N수생 선생님들이라서 문제를 풀 능력이 나는 굉장히 많이 된다 이런 선생님들이시라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외우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무리 N수생 선생님이라도 3,500문제를 풀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비율을 정하시면 돼요. 나는 절반은 그냥 해설 강의만 듣고 절반은 내가 먼저 문제를 풀어볼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을 정하시면 돼요. 선생님들 상황에 맞게 절대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리하지 않으셔도 합격합니다. 절대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이 시험은 날마다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붙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이지성과 함께라면 이 시험을 신이 붙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날마다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모든 선생님은 3,500문제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이지성 강사가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국 관건은 뭐냐 하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었느냐 이거에 당락이 달려 있어요. 그동안 밤새 공부하고 떨어지기를 반복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선생님들께 거짓말한 사람들에게 속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냐 하면 너무나 사변적인 말로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은 분들이 그렇죠 나도는 소문 이런 거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잘못된 말에 속으신 거예요. 뭐냐 하면 야 이론을 외워 이론을 외워 이 소리에 거짓된 소리에 속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 푸는 건 괴롭거든요. 문제와 현실과 문제와 직면하는 건 내 현실과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거든요. 근데 이론만 막 그냥 외우면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내가 많이 안다는 착각에 빠지잖아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런 거짓에 내 인생을 내어맡길 수가 없습니다. 문제에 직면하십시오. 직접 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해설 강의 들으면서 해설 자료 보면서라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막 외우기만 하면 밤새 외우고 또 떨어집니다. 저는 선생님들께서 그런 불행을 겪으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미리 다 풀어보고 강의 듣고 또 외우고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부터 몇백 문제밖에 못 풀어요. 자, 우리는 3,500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는 풀어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문제 유형을 익히시는 거예요.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어요. 문제 유형을 익히는 게 필요해요. 문제 유형을 익히시고 이 문제에서 뭘 묻는 건지를 캐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다가는 답을 어떻게 쓰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3,500문제 풀으셔야 되고요. 결코 3,500문제는
원리 원칙대로 먼저 내가 문제 풀어보고 강의 듣고 또 외우고 이렇게 해갖고 3,500 문제 못 풀어요.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제가 끌어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 모든 욕심을 오히려 버리십시오. 욕심 때문에 안 됩니다. 다 욕심이거든요. 이거 딸딸딸딸 다 외워야지. 다 외워야지. 못 외워요. 그거 외운다고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욕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암기장 간략하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는 3,500문제 풀어보시는 게 최고 합격의 관건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풀어보실 때도 욕심 버리세요. 이걸 내가 원칙적으로 다 풀어가지고 강의 듣고 또 다 외워야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욕심을 다 버리시고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래요. 이지성과 함께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선 문제 보시면서 해설 강의 들으시고 해답지 보세요. 그러면서 문제 유형을 익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를 캐치하는 거에 시간을 보내시는 겁니다. 문제 유형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수학도 잘 풀려면 문제 유형을 공부해서 시험장에서 그 문제 유형과 비슷한 문제를 만나서 풀어야 그게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문제 유형을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문제 유형은 혼자서 막 오랜 시간 들여서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해요. 문제 유형은 제가 다 유형화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듣고 문제 유형을 외우시는 거예요. 기출만으로는 안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든 욕심을 버리시고 문제풀이에 집중하십시오. 솔직히 전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괴로움만 참아내실 수 있다면 지금부터 문풀만 해도 합격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제까지 공부 하나도 안 돼 있다. 근데 이제 막 불안함, 막 괴로움 이것만 이 감정적인 것만 어떻게 잘 컨트롤하실 수 있다면 지금부터 저랑 문제만 쫙 해도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서만 달달 외운다? 떨어집니다. 안 돼요. 예상한 대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세계는 훨씬 큰 우주예요. 선생님들에 비하면. 그 우주에서 문제를 내는데 요 조그마한 거 공부한 걸 어떻게 맞춥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지구조는 두부자르기 블록쌓기와 다릅니다. 선행조직자의 지식이 점점 더해가는 인지구조, 스키마가 확장되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인지구조는.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 습득되면 지식의 파급 효과가 막 커지는 거예요. 지식의 구조를 습득하게 되면은 파급 효과가 커집니다. 문제 해결력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그냥 의미 없는 암기의 구조화 이런 거는 실전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밤새 암기 구조화 해봤자 시험에선 떨어져요. 그것보다는 지금부터 많은 문제를 푸시면 합격하십니다. 제가 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3,500문제는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지선쌤과 함께 3,500문제를 풀어나가신다면 어떤 선생님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오십시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지선쌤과 상담하십시오. 선생님들의 합격을 책임지겠습니다. 자, 이지선과 함께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